영상까지 수레가 다양한 작품 속 안정된 연기력. 잡았어. 예사롭지 않은 특유의 예능감. 시선을 압도하는 명품 몸매까지 다 가진 그녀. 다재다능 매력 만점 건강미인 전예빈 씨와의 특별한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아주 특별한 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무주 산골 영화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무주 산골 영화제는 아름다운 자연 속 영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휴양 영화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제를 더욱 빛낼 주인공이 바로 이번 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예빈 씨입니다. 무주 산골 영화제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페스티벌 브랜드로서 제가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매력적인 배우 전예빈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봄이네요. 반갑습니다. 전예빈입니다. 전예빈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명품 몸매. 무결점 몸매 비결 좀 알려주시고 와요. 화장실에서도 운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운동을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막 좀 닥쳐 살라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양치할 때 스쿼트를 하면서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이게 왜냐면 특히 여성분들은 네. 힙이 처지면 다리 짧아 보이고 바지 라인도 안 예뻐지고 좀 별로거든요.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양치 스쿼트 스타트! 식이요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근데 엄청 많이 만드세요. 전문 셰프도 깜짝 놀랄 만한 전예빈 씨의 수준급 요리 실력. 요리 배우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겨갖고 킹클래스를 좀 많이 들었어요. 베이컨 한쪽에다 같이 구워. 그렇다면 쿡방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남자 백주보 백종원 씨. 매주 토요일 밤마다 초특급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침샘을 마구마구 자극하고 있는데요. 아 배고파. 그래서인지 전예빈 씨 전쟁이 나면 절치는 소유진 씨 집으로 대피를 할 정도라고요. 한식 너무 형부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조를 짜서 한식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저희 지금 조를 모으고 있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 한식. 공짜로? 아니죠. 아, 수강료를 내고? 연예인 DC. 연예인 DC.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먹어보고 온 적은 있으시죠? 그럼요. 한번 바베큐부터 시작해서 뭐 누이백숙 시작해서 이야! 이틀 정도 굶고 다 먹어요. 잔치상이네요 거의. 최고예요. 지금. 그러면 조금 이 음식은 생각보다 뭐 별로였다 이런 것들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맛있어요. 아, 그냥? 다 맛있어요. 언니네 집은 싱크대 나서 나온 물도 맛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 길이가 상당히 좀 짧아지셨어요. 데뷔 이후에 짧은 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긴 생머리였잖아요. 10년 만에 영화를 찍었어요. 우리 연애의 이력이라는 아주 달달달달한 로맨스 영화인데 여자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영화예요. 그동안 사극 작품에서 강렬한 카리스마 연기를 펼친 전예빈 씨는 사극 판무파탈이라는 수식어도 얻었죠. 의외로 좀 쪽머리가 잘 어울려요. 아 쪽머리? 쪽머리가 좀 잘 어울리고 저도 약간 사극이 들어오면 좀 좋아요. 내심. 아 그래요? 하고 싶어요. 좀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들. 아 너무 콜. 지금 들어갑니까?